조합파트입니다. 경호회수 파트에서 지금 조합 말고 순열도 했었죠. 맞지? 순열이 뭐였어요? 서로 다른 행계 중에서 알개를 택하여 서로 다른 행계 중에서 알개를 택하여 꼽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었어요. 아니 이거 왜 책 없어? 책이 없어. 미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수업 시작하면 독서 못 해주잖아. 부터. 네가 부터. 그 시간제표 올라가는 저요? 자, 합니다. 자,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까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배우는 조합은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한다 해서 끝납니다. 나열을 하지 않아도 돼. 알겠니? 다른 말로 따지면 순열의 대표적인 예가 내가 몇 개를 골라서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반 10명이 있는데 회장 하나랑 부회장 하나를 뽑습니다는 뽑는 순서에 따라서 똑같이 A, B를 뽑았다 하지만 A를 먼저 뽑으면서 A를 먼저 뽑고 그 다음 B를 뽑으면 회장이 A가 되고 부회장이 B가 되겠죠. 근데 B, A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회장이 B가 되겠고 부회장이 A가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뽑는 순서에 따라서 회장과 부회장이 뭐가 돼? 달라져.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순열이었어. 그럼 조합에서는 뭐냐면 순서가 전혀 상관없는 걸 뽑으면 거죠. 우리 반의 10명 중에서 그냥 청소당번 2명 뽑는 거야. 그러면 내가 AB를 선택하나 BA를 선택하나 어차피 순서는 의미가 없잖아. 먼저 뽑혔다가 좋아할 이유가 없고 나중에 뽑혔다가 싫어할 이유도 없는 거죠. 어차피 같은 자격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조합과 순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순열은 뽑고 난 다음에 순서도 고려해야 되고 조합은 뽑고 난 다음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조합은 뭡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거. 그러니까 뽑기만 뽑아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때 C라고 표시합니다. 순열은 P로 표시했죠. 맞지? 조합은 C로 표시합니다. 자, C는 콤비네이션입니다. 콤비네이션 원래 뜻 알고 있죠? 있어요. 자, 그래서 콤비네이션에서 NCR라면 N개 중에서 R개를 택한다로 끝내시면 돼요. 편하게 얘기하면. 됐죠? 그 다음에 자, NCR과 NPR을 같이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생각도 해보면 되죠. NPR이라는 건 뭔데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시킨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시킨 거예요. R개를 뽑은 다음에 그 R개를 줄 서버리면 되는 거였잖아. 맞지? 맞니? 이걸 모르지만 원래는 이거 오늘 배우는 거지만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서는 거니까 일단 N개 중에서 R개를 뽑았고 그 다음에 그 R개를 줄 세웠고 맞지? 그래서 NCR이라는 거는 NPR에서 순서만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순서를 없애버리기 위해 이 R개 줄 세워져 있는 거를 다시 나눠서 하나로 취급하는 겁니다. 알겠니?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뭐 이건 의미 없죠? 맞지? 자, 그래서 NCR은 R팩토리얼 분의 NPR. 이거는 외워야죠. 알겠니? 나중에도 많이 써봤기 때문에. 됐어요? 그 다음 원래 NPR을 우리 뭐라고 표시했냐면 NPR을 뭐라고 표시했어요? N팩토리얼 그리고 N-R 팩토리얼 이렇게 또 표시했었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 수업했는 내용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해놨어요. N 팩토리얼이고 맞지? R개만 정리해야 되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해서 R개만 정리해서 마지막에 N-R 플러스 1 이렇게 적었거든. 맞지? 그 뒤에 거는 원래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그 뒤에 것도 적어줬는 대신에 그 뒤에 나오는 것만 나눠주면 되죠. 다시. 맞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면 NCR이라는 거는 뭐였어요? NPR을 R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됐잖아. 금방. 맞죠?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아,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었는데 여기 R 팩토리얼 다시 나눴으니까 요렇게도 적힌다 이 말이야. 그게 이 내용이에요. 자, 숫자로 갑시다. 숫자 10C3은 잡아. 10C3은 10 팩토리얼 한 다음에 3 팩토리얼 나눠주고 다시 10 빼기 3은 7 팩토리얼도 나눠주면 돼요. 알겠니?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거야. OC2는 뭔데요? 5 팩토리얼 적어주고 2 팩토리얼로 나누고 3 팩토리얼도 나눠주면 돼. 그래서 두 개 더해서 5가 만들어주면 되지. 왜? N-R이랑 R이랑 더하면 N 되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아, NCR은 R 팩토리얼 분의 NPR도 되고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정리해도 됩니다. 됐어요? 요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됐지? 화영아, 정신 차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보면, 아, 얘와 정리된 거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자, 첫 번째. NC0은 1입니다. N 뒤에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았어요. 이 말입니다. 그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안 뽑는 경우. N개 중에서 N개 뽑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N개 중에서 N개 뽑는 거죠. NPN은 뭐였어요? 순열에서. NPN은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 줄 세워야 되잖아.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 경우는 한 가지지만 줄 세우는 경우 때문에 걔는 N팩토리얼로 돼 있어요. 그때 NPN은 N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거든요. NCN은 1입니다. 줄 세울 이유가 없으니까. NC1도 N이에요. 얘는 N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죠. 맞지? 세 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가 세 가지잖아.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는 다섯 가지죠. 맞죠? 자, NP1도 N입니다. N개 중에서 한 개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 도 마찬가지 N이에요. 경우는 똑같아요. NP1이나 NC1도 둘 다 N입니다. 왜? 세 개 중에 한 개를 뽑아서 줄 세운대. 근데 한 개를 뽑았으니까 이거 줄 세우는 경우는 1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똑같은 경우로 나온단 말이에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NPN은 N팩토리얼입니다. NCN은 1이에요. 맞죠? 그 다음 NC1은 N이고 NP1도 N입니다. NC0도 1이고 NP0도 1입니다. 왜? 안 뽑는 경우도 안 뽑았으니까 한 가지. 줄 세울 수도 없죠. 맞지? 자, 그런 식이 되죠. 두 번째, 얘를 알아놔야 돼. NCN,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거랑 N개 중에서 N-R개를 택하는 경우는 같습니다. 예를 이거죠. 다섯 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두 개를 골라라. 됐나? 다섯 개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다섯 개 따라 붙여놓고 야, 다섯 개 중에서 두 연예인만 골라봐. 내가 만나게 해줄게. 이렇게 했어. 그러면 BTS 이렇게 적히겠죠. 맞죠? 맞잖아. 그러면 내가 두 개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경우랑 똑같은 게 뭐냐면 다섯 개 중에서 야 만나기 싫은 세 명 골라라 똑같은 경우가 나와요. 계산해보면 네 명 중에서 한 명을 고르는 경우랑 네 명 중에서 세 명을 고르는 경우는 같겠죠. 왜? 4C1이랑 4C3이랑 같다는 거는 네 명 중에서 청소할 애 골라라 이 말이랑 네 명 중에서 청소 안 시킬 애 세 명 골라라 똑같은 말이야. 어차피 한 명이 청소한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아, 얘는 NCR은 NCN-R가 맞다. 얘는 얘랑 얘랑 더하면 이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숫자가 복잡해지면 뭐 해준다? 바꿔서 푸는 게 유리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3번은요. 자, 요거는 쌤이 원래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게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게 현재 교육과정상 고1 파트에는 없어요. 알겠니? 구교육과정에서는 이거,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조합이란 파트가 나오고 이 조합을 응용시키는 어려운 파트가 나오겠죠. 그 파트 안에 파스칼이 있거든. 그래서 애들이 요거 나올 때는 어차피 파스칼 되면 이게 되니까 내가 파스칼 삼각형 정리해줄 때 그때 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요거 하고 끝나버려. 파스칼이 안 나와버려.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파스칼을 알려줍니다. 자, 봅니다. 안 할 줄 알았죠. 자, 파스칼의 삼각형은 뭐냐면 편합니다. 내가 왜 알려주냐면 누구나 다 하니까.
누구나 다 아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당연히 파스칼 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공식이 여러 개 있어요. 막 미분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개 있어. 그런 거는 안 해줍니다. 지금 당연히 간단한 것만.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했었어요. x 더하기 y라는 놈에 n제곱이라 하면 보세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게 원래 지금 너도 몰라. 이항정리라는 것도 배우고 그거 가지고 정리시켜가지고 아는 건데 내가 예 그냥 내 말로만 따라오게 해서 비유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쌤, n에 0 집어넣으면요. n에 0 집어넣어. x, y가 뭐든 간에 이놈은 뭐가 돼요? 1입니다, 1. 지수와 0이면 무조건 1이에요. 헷갈리지 마. 1이에요, 1. 맞죠? 자, n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될까? x 플러스 y. 이때 개수만 읽는 거야, 개수만. 1, 1이죠. 개수만, 맞지? 1이랑 1이죠. 맞죠? 요거죠. 실제로는 이거 0. 아, 미안. 1이고, 이거 0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이걸 x 플러스 y의 n승이라고 가정하면. 자,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게 이항정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안 한다 했다. 맞죠? 그런 거는 간단한 것만 한다. 그러면 x 플러스 y 전체 제곱, 또 우리는 알고 있지. 풀면 어떻게 나오죠?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y가 개수만 읽어봐. 뭔데요? 1 2 1 자 1 2 1 그래서 내가 언제 곱셈 공식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외우면 고차식법 외울 쓸 수 있다라는 걸 내기는 해줬어. 어떻게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얘도 내리면 1 되고요. 얘도 내리는 대신에 얘도 1로 내리니까 얘는 2가 돼버리고 얘도 내리면 1이 돼요. 맞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라고 되어있어요. 우리 3차식까지 외웠잖아. x제곱 플러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플러스 y세제곱. 맞지? 자, 그러면 1, 3, 3이란 말이지, 개수가. 그럼 똑같대. 어떻게 해도. 얘 내려가면 얼마 돼요? 1. 얘는 이거 두 개 받으면 3. 얘 두 개 받으면 3. 얘는 1. 맞죠? 이해됩니까? 원래 이런 식이 돼요. 당연히 1, 4, 6, 4, 1도 나오겠죠. 1, 5, 15, 1도 나올 거고, 맞지? 맞는 1, 5, 10, 15, 1도 나올 거고. 자, 근데 더 이상 안 할게요. 자, 이거를 모양을 쭉 적어보면 삼각형의 모양이 나와요. 이걸 보고 우리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니? 파스칼의 삼각형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파스칼의 삼각형도 보여줬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동전 하나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앞면이 한 개인 경우, 뒷면이 한 개인 경우지. 맞지? 앞면에 나올 수 있는 경우 1, 뒷면에 나올 수 있는 경우 1. 동전 두 개 던지면요, 앞면 두 개인 경우, 앞면 한 개인 경우, 앞면이 없는 경우. 동전 세 개 던지면요, 앞면 세 개인 경우, 앞면이 두 개인 경우, 앞면이 한 개인 경우, 앞면이 없는 경우. 그래서 우리 윷놀이 할 때 쌤한테 배운 사람들 얘기, 윷놀이 할 때 독에 걸려놓은 나오면 내가 4, 6, 4 숟가락하고 막 이런 소리를 얘기했었어요. 1, 4, 6, 4 이렇게 하고 했거든. 그게 4, 6, 4하고 1, 1 이렇게 해도 되고. 맞죠? 옛날에 막 그런 얘기 했단 말이야, 쌤은. 그게 뭐냐면 이게 다음 거야. 윷놀이는 윷이 4개잖아. 앞뒤면이 있는 4개니까 1, 4, 6, 4 이렇게 나오고 4, 6, 4 숟가락 이런 식으로 알려줬단 말이야, 외우라고. 맞지?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쓰인다는 거죠, 파스칼의 삼각형은. 그래서 내가 간단한 것만 언급해 주는 거고, 당연히 제대로 됐네요. 이항정리나 다항정리나, 여기는 이항정리지만, 이항정리나 또는, 파스칼 삼각형에 대한 공식이나, 뭐 이런 것도 할 건데, 내가 지금 해주는 거는,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적어주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쌤, 얘는요. 얘는 1이니까 차라리 놔두고 요것도 먼저 넣으면 1, C, 0 1, C, 1 네, 요거 두 번째 줄부터 적습니다. 0, C, 0은 뭐 의미가 없잖아. 서로 다른 연계 중에서 연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맞지? 자, 그 다음 얘네를 넣으면 2, C, 0 2, C, 1 2, C, 2예요. 이게 또 이것도 성립합니다. 이거 정리하면 3, C, 1 3, C, 2 3, C, 3 아니, 3, C, 0 0부터입니다. 3C0, 3C1, 3C2, 3C3. 얘는요, 4C0, 4C1, 4C2, 4C3, 4C4예요.
자, 이게 전부 똑같아요. 이거 얼마인데? 1이죠? 끝에 0 나오면 1 나오면 되죠. 맞지? 이거 지우고. 나 헷갈리면 지우고. 얘 1이죠? 맞지? 끝자리는 다 1입니다. 안 뽑는 경우니까. 1. 얘는요? 두 개 중에 하나 뽑는 경우인데? 두 가지 있죠? 2. 두 개 중에 둘 다 뽑는 경우는? 1. 세 개 중에 안 뽑는 경우, 세 개 중에 하나 뽑는 경우, 3. 세 개 중에 두 개 뽑는 경우, 3. 아까 내가 여기서도 얘기했어. 3C1이나 3C2는 같다. 맞죠? 내가 좋아하는 세 개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한 개 고르는 거나, 세 개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두 개 고르는 거나, 어차피 똑같은 경우야. 그래서 3C3. 3C3은 1. 4C0은 1. 4C1은 4. 맞죠? 4C2는? 자,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 4팩토리얼, 미안. 4P2에서 그 줄 서는 걸 나눠주면 된다 했잖아. 원래 4P가 뭔데? 4P2는 이거죠. 두 개, 두 번 계산하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2팩으로 나누면 되죠. 개수만큼. 이거 두 개니까 2 곱하기. 만약에 5P3은요? 아니. 5P3이 뭐야? 543이지. 곱하는 거. 근데 5C3은요? 5P3을,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순서를 없애야 되니까 이 세 개 줄 세우는 방법. 이게 5C3이야. 그러니까 팩토리얼만큼,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였잖아. 맞지? 그래서 4C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는 거니까 6으로 나와, 6으로. 6 맞죠? 어디 갔나? 이거 하면 6 나오죠? 그 다음 3. 자, 내가 지금 큰 거 얘기했다 맞지?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막 어렵게 나오는,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는 공식은 지금 교육 과정상 1학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거 하면 되잖아요. 이거 맞지? 이거 어렵지 않잖아. 1, 내려 1, 2, 1, 3, 3, 1, 1, 4, 6, 4, 1. 맞지? 1, 5, 10, 10, 5, 1. 뭐 이러다. 만들면 되니까. 자, 그게 1시형, 1시일, 2시형, 2시일, 2시, 3시형, 3시일. 맞지? 자, 그러면 내가 금방 얘기했어. 선생님, 얘들 둘이 다 하고 나온다. 얘 나옵니까? 그럼 얘들 둘이 다 해도 얘 나옵니까? 맞죠? 얘들 둘이 다 하면 얘 나오죠? 얘랑 얘랑 다 하면 얘 나오죠? 맞지? 그럼 봐봐. 내가 요 규칙에 요거를 일반화로 시키면 NCR이랑 요걸 NCR이라 했어. 그럼 얘는 NCR 플러스니까? 맞아요? 맞니?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하면 뭐 나와? 지금 N이 3이야. 둘 다. 맞지? R은 0으로 내가 잡아줬잖아. 그럼 이쪽은 1이니까 R에다 1 나오면 되지. 그럼 얘는 뭐 돼? 4C1은? N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지. 1, 1 같으니까, 이거 갖고. 다음 줄 넘어왔으니까 N 플러스 1. 맞죠? 또는, 자, 또는 NCR-1이야, 얘가. 아, 그래야지. 내가 이거를 만약에 요 자리에 NCR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 두 개 더 해야 되지. 그럼 똑같이 해봐. 이렇게 두 개가 똑같거든. 그럼 얘는 한 줄 위에 있으니까 N-1CR이죠. 맞나? 이거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같은 줄이고 번호는 1 작겠지. 그럼 얘랑 얘랑 더 해도 얘가 되겠네. 맞아요. 그게 이거예요. 알겠니? 이건 뭐 설명을 해가지고 특정한 한 개를 특해서 뭐 읽어보면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은 많이 써먹기 때문에 쌤이 이걸 해준 거야. 알겠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파스칼의 삼각형은 현 교육 과정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파스칼의 삼각형 중에 쉬운 거. 하키체 공식. 흔히 얘기하는 골프체 공식이라고 하고 하키체 공식이라고 하는데 골프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죠. 맞니? 골프체 맞니? 아, 지금 골프체 있어. 자, 골프체 공식. 자, 뭐냐, 쌤, 이런 것도 돼요. 예, 더하면요. 이렇게. 1, 2 다음 얼마 나와? 3 나오나? 여기 1, 4, 6, 4, 1이죠. 그냥 내가 알려주고 끝나는 거야,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다음 얼마 나와? 1, 2, 3 다음은? 이런 거 나와. 이렇게 돼도 이런 거 나오고요. 이런 거 있어요. 요거 더하면 이거 나오고요. 이거 더하면 이거 나오고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쓸 수 있어, 조합에서. 이거를 막 일반으로 정리하면 NC0 더하기 N 플러스 1C1 더하기 N 플러스 1C2 더하기 쭉 하면 마지막 여기는
M 플러스 뭐 R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거 또 안 될 수 있어. 이런 게 지금 실제로 여기는 날아가버렸기 때문에 쉬워졌다는 거죠, 누구한테. 돼요? 안 되죠. 묻혀야지. 자, 됐습니까? 이런 것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설명이 좀 길었지만.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편합니다. 자, 원래 했던 거 그대로에 뭐만 하면 되니까. 나눠주기만 하면 되니까. MPR을 순서만 생각 안 하면 되니까 진짜 더 쉬운 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이 자문아. 자, 적어도 뭐뭐의 조건이라고 돼 있잖아, 맞지? 적어도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사건이라 해서 얘가 적어도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구하라 하면 애초에 모든 경우에서 안 나올 경우를 빼버리면 됩니다. 맞죠?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 보면서 봐야 돼. 어차피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이쪽에 나오는 경우의 수 파트는 문제가 유형을 익혀야 돼요. 이거는 글로 익히는 문제가 아니야. 공식으로 적어야지 가 아니야. 공식으로 문제 못 풉니다, 이거. 알겠어요? 머리를 정리해야 되지. 머릿속을 내용을 정리해야 되죠. 맞지? 머리 정리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특정한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대. 자, 생각해. 봐봐. 내가 이렇게 했어. 우리 반에 10명 있어요. 10명 중에서 달리기를 시키겠대. 딴 말은 못 해. 근데 얘가 달리기 진짜 잘해. 진영이가. 그래서 내가 뭐 한다? 진영이를 포함해서 4명을 뽑겠대.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뭔데? 달리기 뽑는 거니까 순서 고려할 필요 있어 없어. 잘하는 애들 뽑는 거. 똑같죠? 먼저 뽑힌다고 뭐 먼저 서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4명 중에서 난 진영이를 반드시 뽑아야 되겠대. 지정해놓은 거죠. 그건 애초에 뭐하면 돼? 10명 중에 4명을 뽑아야 되지만 난 진영이를 뽑을 거니까 애초에 진영이 뽑아놓고 9명 중에서 3명만 더 뽑으면 되지. 맞지? 고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초에 신경 쓰지 마. 특정한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대. 그럼 걔 뽑아놓고 하면 되죠. 지금 봐봐. 특정한 것을 이미 뽑았다고 생각했을 때 맞죠?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야 되는데 특정한 P개를 먼저 뽑아놔래. 그러면 뽑아놓고 총 N개 중에서 P개를 뽑아놨으니까 이제 내가 몇 개 남았어? N-P개 남았지. N-P개 중에서 R-P개 뽑으면 되죠. 또는 특정한 뭔가를 뽑지 않아야 돼. 진영이하고 규리하고 있는데 얘가 거래들 알기를 못해. 그러면 얘는 절대 뽑으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면 10명 중에서 4명을 뽑아야 되는데 인사 쓰지 마. 10명 중에서 4명을 뽑아야 되는데 얘는 당연히 뽑아야 돼. 그러면 나는 이제 9명 중에서 3명만 뽑으면 되지. 맞지? 근데 얘는 절대 뽑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8명 중에서 3명 뽑으면 되잖아. 맞지? 고려해야 될 거. 문제에서 특정하게 잡아주는 게 있으면 나는 고려해야 될 것은 나머지 것만 신경 써주면 돼. 뽑아낸다, 뽑아내지 않는다는 내가 신경 쓸 건 아니라고. 이미 정해줬으니까. 맞지? 누군가가 정해줬으니까. 자, 그 다음 직선의 개수라고 나옵니다. 직선도 봐봐. 직선도 마찬가지 조합으로 씁니다. 왜 그러냐? 잘 봐봐. 직선 AB랑 직선 BA는 내가 이름 부르는 순서는 나를 알았지. 그럼 얘는 지금 내 순서에 따라서 두 가지를 얘기했지. 근데 듣는 사람은 직선 AB나 직선 BA나 어차피 같은 직선인 건 안단 말이지. 맞아요? 선분 AB나 선분 BA는 나는 다르게 얘기했지만 두 가지 경우로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은 하나로 치부할 거라. 삼각형 ABC나 삼각형 BAC나 삼각형 ACB나 삼각형 CAB나 삼각형 CBA나 맞죠? 나는 총 6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왜? 줄 세울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맞지? 문자 3개 줄 세우는 게 6가지 나오죠. 4팩토리얼 총 6가지로 얘기해 줬지만 듣는 사람은 똑같이 삼각형 ABC 하나로 치고 하잖아. 맞죠? 그런 경우. 그래서 아 직선이나 선분은 뭐더? 그냥 조합입니다. 그냥 N개 중에 2개 뽑아내면 되구나. 순서 신경 안 써도 되구나. 삼각형들 N개 중에 3개 뽑아내면 되구나. 맞죠? 단 삼각형은 전제 조건이 깔려요. 같은 직선상에 점 3개 뽑아내면 망하죠. 그럼 삼각형이 될 수가 없잖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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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거 성과 보면 직선되면 되잖아. 맞죠? 따라서 한 직선상에 있지 않은 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기억나? 다각형의 대각선의 공식. 잡아 지켜볼게요.
40. 틀렸습니다. 자,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2분에. 아니, 그건 내한테 물으면 안 되지. 나의 센터에 날아가게 생겼는데. 2분의 n, n-3입니다. 그러니까 지연이 많이 맞죠. 자, 봅니다. 자, 봅시다. 그때는 그렇게 배웠어. 왜 그렇게 배웠을까? 잘 보세요. 알고 지나가면 돼요. 사각형이죠? 맞지? 맞니? 이 꼭지점이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얘밖에 없어. 맞나? 맞지? 근데 꼭지점이 원래 사각형이 총 몇 개 있어? 뭐라? 사각형 꼭지점이 두 개 있어요? 네 개 있죠. 네 개 중에서 1로는 대각선이라 하지 않아. 왜? 변이라 하니까. 1로도 대각선이라 하지 않아. 변이라 하니까. 일단 두 개 날려야지. 지 가운데 지로 끊는 거는 없어요. 세 개 날려야죠. 세 개는 무조건 쓸 수가 없어. 오각형이면 1로 날리는 거와 1로 날리는 거랑 이거를 선택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각선에서. 따라서 두 개 나오죠. 500 이상. 맞지? 그래서 아, n-3이 꼭점마다 나옵니다. 선은. 근데 대각선은 이렇게 끝나. 이렇게 끝나. 똑같은 대각선이거든. 맞지? 자, 봐. n-3이 있는데요. 여기도 n-3 끌 수 있고 여기도 n-3개를 끌 수 있고 여기도 n-3개를 끌 수 있고 여기도 n-3개를 끌 수 있는데 꼭점이 총 몇 개니? 4개. 여기서는 n개지 그러면? 맞지? 그럼 여기 다시 n을 곱하는 거야. 맞지? 근데 얘랑 얘는 같은 대각선이라고. 따라서 아, 순서가 없구나. 이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n-3입니다. 근데 5번에 자, 똑같습니다. 2분의 n, n-3. 자, 요걸로 풀기를 원하니까 내가 일단은 지금은 둘 다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그 다음 똑같이 봅시다. 다각형 이렇게 했어요. 됐니? 오늘 오각형이네. 이거 떠났지? 자, 잘 생각해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야, 대각선 구해봐 라는 말은 다섯 개 중에서 점 두 개 뽑아봐, 선 그어봐 하는 거 똑같아. 다섯 개 중에서 점 두 개 골라 그리고 선 그어봐 하면 OC2라는 게 선택해요.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골랐어. 그러면 쌤, 얘는 대각선이 나는데요. 내가 점 두 개를 1로 골라버리면 이거 되잖아요. 그럼 얘는 대각선이 돼, 안 돼? 안 돼. 맞죠? 다섯 개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두 개만 골라서 연결하란 말이었거든, 원래는. 근데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단 말이지, 문제에서는. 맞아요? 그럼 내가 대각선으로 취급하고 싶은 거는 이 변을 제외한 나머지잖아. 맞지? 근데 변의 개수는 n개라고 정해져 있죠. n 같은 거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면 돼요? 다섯 개 빼주면 되죠. 변의 개수 다섯 개 빼주면 되잖아. 점 다섯 개에서 두 개 뽑아 뽑았어. 그럼 5 곱하기 4를 일어났으니까 총 선분이 10개 생길 거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생기잖아.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선이 연결하면. 근데 그 중에서 대각선은 이거 빼고요잖아. 맞지? 그래서 5 빼면 되죠. 그러니까 n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른 다음에 다시 뭐할 때 n을 빼줘도 뭐가 됩니다? 대각선의 개수가 돼요. 얘는 조합이라는 걸 배우고 난 뒤에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됐니? 자, 그래서 일단 뭐다? 아,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모두 된다. 이거 풀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니까 알고는 계세요. 2분의 n, n-3도 됩니다. 됐어요? 4번 평행사변의 개수야. 자,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내가 지금 설명의 시간을 오래 끌고 있죠. 맞지? 자, 봅니다. 평행사변은요, 어차피 사각형도 돼요. 평행사변 아니어도 돼. 사각형도 돼. 근데 일반적으로 평행사변 주는 게 구분하는 게 쉬우니까. 봐봐. 여기 네 개 있죠? 맞니? 여기 세 개 있죠? 다 평행하다 가정합시다. 됐어요? 가정했다고. 가정. 오케이? 자, 그러면 평행사변은 몇 개 넣어? 쌤,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막 나오죠? 귀찮지? 근데 편하게 생각해봐. 월칙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평행사변이면 평행한 거 두 개랑 평행한 거 두 개만 찍어내면 돼.
맞지? 맞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하잖아. 야, 내가 평행선을 만들어내자. 그러면 일단 진영이한테 시켰어. 그러니까 진영이 어떻게 했냐면 얘랑 얘 골라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됐어. 그 다음 또 옆으로 두 개는 얘랑 얘 골라내.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됐어. 그럼 이런 평행사면이 생겨버리지. 맞지? 그래서 아 평행사면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내가 골라내는 경우와 같은 거야. 어떻게? 쌤 여기 네 개 중에서요 일단은 두 개를 골라내야 돼. 그래서 4C 일단 이게 이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4P는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 고른 거랑 이거 이거 고르는 거랑 똑같은 경우인데 지금은. 맞지? 그 다음 이쪽은 총 세 개의 선이 있어요. 그럼 세 개 중에 두 개 골라내. 맞죠? 그 두 개 곱하면 경우의 수가 나와버리죠. 아니 어차피 내가 4C는 6개밖에 안 나와. 이거랑요 이거랑 이거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지? 맞네. 이쪽도 고를 수 있는 건 3가지 나와요. 맞니?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6개 이 중에 선택할 수 3개 있는 거야. 6, 3, 18 얘는 행사면 총 18개 나올 겁니다 라고 되는 거지. 똑같은 거야. 총 N개 갈 때 그럼 N개 중에서 2개 선택하고 N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되지. 맞죠? 그럼 문제에서 다른 케이스가 나옵니다. 평행사면처럼 주는데 시험 문제는 이걸로 잘 안 나오겠죠. 그러면 왜? 조금이라도 봤던 애는 나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줘버리는 거죠. 얘로 정사각형이라고 가정했다. 됐지? 자 그러면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거야. 근데 정사각형의 개수는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 왜? 이거는 정사각형이 아니거든. 맞죠?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 세야 됩니다. 알겠어요? 단 규칙적으로 세야 돼. 그래야 실수가 없어 지금. 알겠니? 영원한 선생님이 문제로 봐줄게요. 문제 있을 겁니다. 큰 문제 없으면 이 책 안 쓰죠. 자 일단은 뒤로 갑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봅니다. 자, NC3이랑 NC5랑 같아요. 쌤, N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N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랑 N개 중에 5개를 뽑는 경우 같다는 말은 편하게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죠? 좋아하는 3명을 뽑는 경우랑 좋아하지 않는 5명을 뽑는 경우랑 같다는 말이잖아. 그럼 총 몇 명인데? 8명. N8이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정리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8CR이랑 8CR-4랑 같아요. 그러면 쌤 일단은요 뭐를 할 수 있어? R이랑 R-4랑 같으면 되죠. 맞니? 맞지? 8CR이랑 8CR-4 같으려고 이 두 개가 같으면 되지. 근데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르게 두 번째는 뭐를 본다? 좋아하는 R개랑 좋아하지 않는 R-4개를 합하면 8개가 되는 거죠. 맞지? 이 말은 R이랑 R-4를 더하면 얼마 된다? 8이 된다. 아, 2R-4는 8입니다. R은 얼마입니다? 6입니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3번 봅니다. 제가 박진이 이해 안 했었죠, 지금. 4번 볼까? 얘는요, 13, 자가, 이거 내가 요령으로 간다. 13C11이죠. 맞지? 근데 얘랑 같은 거는요 13C10 아니 11이니까 2와도 같죠? 13개 중에 좋아하는 거 11개면 싫어하는 거 2개 나올 거니까. 맞지? 그러면 다시 봐봐. 이거 2개 볼게요. 쌤 13C1이랑요 13C2를 더하면요 밑으로 나오는 거 맞나? 네. 밑으로 나올 때 번호는 요렇게 따라가거든. 대학생이니까. 맞지? 같은 번호가 이거란 말이야. 이 번호가 따라서 얘는 얼마 돼야 돼? 14C2가 되겠죠.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또 알아야 돼. 14C2랑 같은 거는요 14C12죠. 이것도 같죠? 따라서 R이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냥 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냥 숫자 정리하면 되겠죠. 맞지? 맞네. 2차씩 나올 거니까. 일단은 요렇게 푸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파스칼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얘를 해볼까요? N-C2랑 N 플러스 C2를 더하면 N 플러스 2C2가 된대. 이거는 뭘까요? 얘는요? 우리 흔히 얘기했던 아까 지금 규리가 얘기했어. 골프채 공식했는데 골프채 공식은요 그냥 마구잡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될 수 없어요. 무조건 처음부터 꺼야 돼. 이렇게 뭐 이렇게 끝은 무조건 처음부터 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을 못하죠. 맞지? 모르겠어. 뭐 해야 돼요? 계산해야죠. 맞아요. 계산해봅시다. 책에서도 계산 더럽게 나와있죠.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얘 뭔데요? 잘 봐. N-1C2는요 N-1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야 돼. 맞나? 그러면 일단 N-1이랑요 N-2 요게 뽑는 경우거든. 맞니? 그리고 순서 상관없으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야 돼. 더하기 얘는요 N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는 이거거든. 맞죠? 그럼 얘도 순서 상관없으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야 돼. 얘는요 N 플러스 두 개 중에서 두 개로 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1이랑 이거를 2 곱하기 1로 나눠야 돼. 맞네. 그럼 양변이 2 곱하면 부부 다 날아가나? 정리합시다. 이거 풀면 얼마 돼요?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N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됩니까? 네. 맞죠? 플러스 2 날아가나? 네. N제곱 날아가나? 네. 자 넘어갑시다. 그럼 N제곱 남고 3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인데 얘는 보니까 마이너스 7N은 0. 맞아요? 네. N은 얼마 돼야 돼요? 7대야 되죠. 0은 될 수가 없으니까요. 왜 될 수 없어요? 0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수 없잖아. 맞죠?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됐죠? 자 이거 증명하래요. 증명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막 식적어 먹는 거지 뭐. 맞죠? 증명 문제는 생각할까 뭐 생각 중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생략합시다. 왜냐하면 크게 어렵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쓰면 돼요. P 이용해서 만들면 돼요. 아니면 일렬로 쭉 적어도 돼요. 해볼까? 하자. R 곱하기 얘는 얼마나 돼요? NPR을 R팩으로 나눈 겁니까? 좌변. 맞죠? 맞나? 그 다음 얘는요 이렇게 n이 있고요. nc, n-1c, r-1은 뭔데요? n-1p, r-1. 맞니? 얘는 r-1팩트로 해야죠. 맞아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얘는요. 몇 개 뽑는 거지, 지금? n-1개 중에서 r-1개 뽑는 거지. 맞지? 자, npr도 우리 쪽에 할 수 있어, 없어? NPR 쪽일 수 있었어요. NPR은 뭐였죠? NPR이 뭐였어요? 아까 우리 쌤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NCR하고 NPR하고 정리해가지고 식으로 만들었던 거.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을 했죠. 그리고 밑에 R 팩토리얼을 쓰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NCR이잖아. 맞죠? 적었어요. N 곱하기 얘는요, 요거 R-1팩토리얼 잠깐 놔둘게요. 얘 정량 얼마 돼요? N-1팩토리얼 맞나? 네. 그럼 얘의 제곱은 얼마 돼요? N... 얘의 제곱을 적어야 되잖아, 맞지? R-R. 이해됩니까? 네. 맞아요? 그럼 정리하자. 쌤, 얘 정리할게. 봐봐. 아, 이거, 자, 요거 두 개 곱하면 뭐래요? N 곱하기 N-1팩토리얼 하면 N팩토리얼 되죠. n-1부터 1까지 곱하는 거에서 n 곱해보면 n에서 1까지 곱한 거잖아. 그럼 얘들은 낫나? 네. 맞아요. 자, 이게 r 팩토리얼이 뭐죠? r 팩토리얼이 뭐냐 원래? r부터 1까지 곱하라지. 근데 위에 밑에니까 이거 약분하면 할 수 있어 없어? 약분하면 얘 뭘로 바뀌어요? r 빼기 1 팩토리얼 되겠죠? 말 이해 돼? 요거 갔나? 네.
재랑이랑 봤죠?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 말고 실제로 많이 쓰이진 않아요. 알겠어? 문제 풀 때 많이 쓰이진 않는다. 알고 있으면 좋은 거다. 뭐 근데 뭐 그렇게 쓰이진 않으니까. 자, 3번 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남자 10명과 여자 8명으로 이루어진 모임에서 남자 3마리, 여자 2명을 대표로 뽑으면 돼요. 됐어? 자, 생각해보죠.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아래. 그러면 남자 3명 뽑아라 했으니까 굳이 내가 18명 중에서 3명 뽑을 이유는 없죠. 뭐 하면 돼? 10명 중에서 3명 뽑으면 되고요. 여자 8명 중에서 2명 뽑으면 되죠. 맞아요? 굿. 자, 10, 시, 3은 얼마 돼? 잘 봐라. 10, 9, 8이죠. 다시 3, 2, 1로 나누면 됩니까? 곱하기. 얘는 8, 7이죠. 두 개 뽑았으니까. 그 다음 얘도 순서 나눠주면 되죠. 맞지? 나를 갑시다. 얘 한 3이가. 얘 한 2가. 맞죠? 정량 얼마 되죠? 6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10입니까, 지금? 56에 6 곱하면? 336? 0 붙이면? 맞아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자, 학생 7명, 1학년 7명, 2학년 5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3명이 모두 같은 학년일 방법. 그럼 이건 두 가지 방법 나옵니다. 첫 번째 뭐? 모두 모이고 1학년 이거나 또는 모두 뭐 2학년일 수 있거든. 맞죠? 꼭 1학년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인데 7, 시, 3입니까? 2학년 중에 5명 뽑는 경우는 5, 시, 3입니까? 또는 나오면 더합니까?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거든. 맞죠? 계산합시다. 7, 시, 3은 얼마 돼? 7 곱하기 6 곱하기 5를요 6으로 나눈 거죠. 맞니? 더하기 5시 3, 5시 2하고도 같습니다. 맞죠? 그렇게 풀어도 되고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 5시 3. 다음에 앞에 거 35입니까? 뒤에 거는요? 뒤에 거 얼마? 10. 답은 얼마 돼야 돼요? 45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다음 겁니다. 서로 다른 3개 곰 10개가 들어가 있는 4개 상자에서 4개를 꺼낼 때 특정한 색 곰 2개를 반드시 뽑아라 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편하게 계산하면 되지. 뽑아갖고 시작하면 되잖아. 박스 안에서 이렇게 해서 야 빨간 거 뭐라고 뽑아 해놓으면 안 볼 때 빨간 거 뭐라고 뽑아놓고 시작하면 되잖아. 맞지? 맞니? 그럼 총 몇 개 중에서 뽑아야 되지? 8개 중에서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두 개만 더 뽑으면 되죠. 8, 7에? 56. 어? 56. 정신 따라줘. 8, 7에 얼마? 56. 2로 나누면? 28. 이해했습니까? 자, A, B, C를 포함한 15마리가 있는데, 6명의 핸드볼 선수를 선발할 거래. 단, A, B는 반드시 포함하래. 그러면 뭐 하면 돼? 뽑아놓고 시작하면 되지. 맞지? 그럼 몇 명이 남았지? 13명 남았나? 맞지? 13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돼? 몇 명? 4명. 원래 4명 뽑으면 돼. 근데 C는 포함하지 않은. 이 말은 야 C 13명 안에 C가 있어 없어 지금? 있어요. 있죠. 15명 중에 AB 뽑아놨으니까 13명 안에 C가 있지. 네. C 보고는 엄마가 부른다 하면 가는 거야 얘가. 그러면 이제 몇 명만 남았어? 그때 뽑아버리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뽑지 않아야 되려면 요것도 안 떨어집니다. 당연히 안 뽑아놨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정리됩니까? 두 명을 뽑았으니까 여섯 명 중에 두 명을 뽑았어. 네 명만 뽑으면 되는데 한 명은 안 뽑으라며. 안 뽑는데 얘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죠. 맞지? 그래서 12, 시, 4입니다. 얘는 뭔데요? 12, 시, 시. 보나 안 보나 싶어. 한번 해봐. 시, 9. 얘는? 4, 3, 2, 1. 됐어요? 4, 3, 12, 2, 5, 5, 9, 45, 11 곱하면 얼마 돼? 4, 9, 5. 맞죠? 됩니까? 그 다음, 몇 번이죠? 5번 봅니다. 경찰관, 아이고,
네모네카겠죠. 그렇죠. 경찰관 4명과 소방관 6명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잘 봐. 경찰관과 소방관이 각각 적어도 한 명씩이야. 그럼 편하게 생각하면 돼. 적어도 한 명씩이니까 다 경찰관 뽑히는 거나 다 소방관 뽑히는 경우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일단 얘는 모든 경우에서요. 모든 경우에서 모두 경찰관이거나 또는 모두 뭐인 경우 소방관인 경우를 빼주면 이 안에는 전부 다 경찰관이 아니니까 소방관 경찰관은 최소 하나씩은 섞여 있겠지. 한 명씩은 섞여 있겠지. 맞죠? 자 그러면 모든 경우는 뭔데? 총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야?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니까 10시 4니까 빼기 모두 경찰관은 뭔데? 4명 중에서 4명을 뽑거나 또는 6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만 빼버리면 나머지에는 모두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나올 일은 없다는 거지. 그러면 10시 4가 얼마야? 19, 8, 7, 4, 3, 1. 맞나? 네. 4, 2, 8, 3, 9, 3. 210입니까? 네. 빼기. 4, 시, 4 얼마인데? 1. 6, 시, 4 얼마야? 6, 시, 2하고 같죠? 이렇게 계산하라고. 숫자가 적게. 그러면 6, 5, 3, 시, 2, 1로 나누면 15. 맞니? 16 빼래. 아, 따라와서 210에서 16 빼면 194 됩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좀 따가 하겠습니다. 자, 6번 봅니다. 남자 6명과 여자 4명 중에서 남자 3명과 좀 맞나? 이거 했는가, 인마? 아니요, 안 했어요. 안 했나? 남자 6명과 여자 4명 중에서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면. 자,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건 일반적으로 뭐였어? 순열이었지. 근데 이건 순열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거든. 남자 중에서 몇 명을 뽑고 여자 중에서 몇 명을 뽑아라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뽑아놓고 마음 돼. 줄 세우면 되지. 뽑기만 뽑자. 뽑는 건 뭔데? 남자 6명 중에서 남자 3명 뽑는 경우가 뭔데요? 63. 뽑았다. 4명 중에서 2명 뽑으래. 뽑았죠? 그 다음 총 몇 명 뽑혔어 그러면? 5명. 총 몇 명 뽑혔어요? 5명 뽑혔나?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5명 줄 세우면 되죠. 오페트를. 맞아? 자, 63 얼마인데요? 63 얼마지?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분모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20. 4, 3, 12 2로 나누면? 6. 오페트를 외우라 했죠? 20. 120. 됐니? 그 다음에 12, 12 곱하면 144, 0 두 개 붙이면 되나? 네. 맞아. 그 다음 2번 AB를 포함한 7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때 A는 포함되고 B는 포함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총 내가 몇 명을 뽑아야 되는데? 4명을 뽑아야 되는데 A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니까 실제로 몇 명 뽑는 거 같아? 3명. 3명. 맞지?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3명 뽑아야 되는데 B는 포함하지 않으라면 그럼 B 집에 보내보면 몇 명 남아? 그러면 5명 중에서 몇 명 뽑으면 돼? 3명 뽑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일렬로 줄 세우래요. 4명 일렬로 줄 세우면 계산하면 5C가 12죠.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숫자 맞지? 곱하기 24니까 얼마 남아야 돼? 240 이렇게 되겠지. 됐니? 네. 됐어요? 하영아 정리 차려. 자 7번 봅니다. 별표 칩시다. 자 7번 봅니다. 함수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여러가지 함수 배웠지 않았어? 맞죠? 그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다. 이거 무슨 함수였죠? 정의의 값에 다를 때 치역도 다르다. 이거 무슨 함수였습니까? 1대1 함수입니다. X1이란 놈이 4한테 싸우면 2는 4한테 못 쏜다는 거잖아. 달라야 된다는 말이야. Y값도.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에서 어떻게 해요? 편하게 계산하면 되죠. 일단 얘는 1대1 함수입니다. 내가 지금 별표 치는 거는 1번이 아니겠죠. 경우수 파트는 2번입니다. 알겠어요? 자, 2번을 애들이 어렵게 생각하거든. 별표로 하는 건 여기 있긴 합니다. 전체로 별표 쳐도 상관없어요. 함수 파트에서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1대1 함수를 계산하기 편합니다. 자, 봅시다. 얘는 누가 몇 가지 경우로 화살 변화할 수 있죠? 여섯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지. 맞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는 그 다음 얘는 그 다음 3. 어, 이거 실제로 문제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돼? 6, 6, 이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압니까? 반대로 조금만 생각해. 맞는 놈이 찍어야 생각해봐. 내가 순서를 골라서 순서 있게 네 개로 골라내야 되네. 맞지? 1, 2, 3, 4로 골랐으면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4야. 내가 6, 5, 4, 3으로 골랐으면 얘가 6, 5, 4, 3이지. 맞지? 쏘는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야, 함수는.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계산이 꼬여. 맞는 놈만 보면 돼. 맞는 놈을 순서대로 골라주면 화살표는 1에서 2에서만 날아올 거야, 맞지? 맞니? 근데 맞는 놈을 순서대로 쭉 세워놓으면 차별로 딱 맞춰버리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6명 중에서 4명을 골라서 1열로 줄 세우면 되는 거지. 따라서 1대1 함수는 순열로 문제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일단 계산하면 얼마죠? 애들들이 32가, 애들들이 12가 맞아? 네. 얼마나? 30 곱하기 12 하면? 360.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자, 당연히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다. 맞지?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게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내용이 빠졌다 이거. 맞죠? 그때는 이런 내용은 별표가 아니었죠. 근데 지금 이게 별표가 되어버렸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봐봐. 정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1, 2, 3, 4가 있습니다. 맞죠? 공역이 이렇게 있어요. 1, 2, 3, 4, 5, 6입니다. 1이, 잘 봐라. 1이 2한테 썼어요. 됐나? 이 말이라면 2는 1한테 쏠 수 있어? 없어? 없어. X1이 X2보다 작을 때 그때 X1이 쏜 Y값은 X2가 쏜 Y값보다도 작아란 말이거든. 그러면 애들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하지. 1이 1한테 쏘면 2는 몇 개 중에 쏠 수 있고?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쏠 수 있지. 맞니? 그때 2가 2를 쐈으면 3은 3개 중에 하나를 쏘고 4개 중에 하나를 쏘고 이건 편해. 근데 1이 1한테 쐈을 때 2가 4한테 쏘면 그 경우 다 계산하기 너무 힘든 거야. 맞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고? 맞는 놈 입장에서 생각해. 뭐라 생각해 주는 거야? 잘 봐. 순서가 정해져 있지. 문제에서 순서를 정해놨잖아. X1과 X2의 크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 FX1과 FX2도 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순서가 정해졌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계산할 때는 순서 생각할 필요가 없지. 왜? 순서 생각 안 해줘도 알아서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 만든 입장에서 봐봐. 네 개만 골라.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골랐어. 내가 이렇게 골랐다, 만약에. 그러면 자동 얘가 이렇게 가겠지.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내가, 쌤, 나는 3하고요, 1하고요, 4하고요, 6하고 골랐어요. 뽑는 순서 의미 없잖아, 이거. 맞지? 이해돼? 이렇게 골랐으면요. 자동 1은 1한테, 2는 3한테, 3은 4한테, 4는 6한테요. 왜? 이렇게 해야 이걸 만족하거든. 맞는 놈 입장에서 뭐라는 거야? 이해돼? 따라서, 아, 그냥 6개 중에 몇 개만 골라냈는데, 4개만 골라냈는데, 순서 따위 중요하잖아. 위에 거는 순서가 있었어. 6개 중에 4개를 골라냈는데, 순서로 정해주니까 1은 누구한테? 내가 먼저 뽑은 놈한테 1이 화살표가 달리는 거잖아. 맞지? 6, 3, 2, 1 하면 얘가 6이고 얘가 3이고 얘가 2고 얘가 1이었어. 맞지? 맞나? 1, 2, 3, 6 하면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6이었어. 그러니까 규칙이 순서가 있는 거고 얘는 문제에서 순서를 정해줬기 때문에 내가 순서를 정해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이 중에 4개만 골라내.
네 개 골라내면 알아서 화살표가 날라올 거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사다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다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맞죠?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짝대기 세 개 끄어서 사다리 만드는 경우 보여야 되는데 엇갈려서 끝이 많아. 이렇게 나와요. 사다리긴 한데 우리가 밟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을 끄어라 이 말이야. 맞죠? 이거 이렇게 보면 뭐 똑같아요. 함수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근데 자, 여기에 못 박고 여기 못 박으면 선 이렇게 긋겠지. 맞지? 근데 X자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네. 겹쳐지지 않게 꼬아라 이 말이야. 막아라 말이야.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쌤이 선을 그을 것 같지만 만약에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는 여기 좀 작아야 되겠죠. 그래 편하죠. 이래 있어. 이래 있어. X자 안 되게 해야 돼.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보면요,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다섯 개고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네 개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많았다. 이 중에서 뭐 해라? 두 개 골라라. 두 개 고르면 어차피 위에 거는 위에 놈이 있을 거고 밑에 거는 밑에 놈이 있을 거니까.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왜? 문제에서 X자 안 나온다 했으니까. 맞죠? 내가 X자 안 나오게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야. 말들 이해돼요? 그래서 요 내용이 중요한데 개념을 잡으면 얼마 어렵진 않은데 개념이 안 잡힐 때는 꼭 X부터 날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지. 오케이? 이해됩니까? 따라서 실제로 2번 문제는 뭔데? 64야. 64. 알겠니? 이해됩니까? 6개 중에 4개만 골라. 4개 골라주면 알아서 화살표 쏠 거니까. 맞지? 계산은 얼마야? 이거 60입니까? 이거 32로 나누면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어요? 네.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6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대요. 맞니? 자, 이 말은 지금 우리 그 말로만 나왔지. 예전에 그림으로 줬죠. 이거죠, 지금. 6개 점 있는 거. 맞죠? 점이 이렇게 있대. 한 평면 위에 있는 점이 이렇게 6개가 이랬는데 얘도 어느 한 세 점도 일직선이 되진 않는데. 맞죠? 이 중에서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돼. 직선 어떻게 구해, 우리? 직선은 점 두 개만 골라주면 돼. 그러면 알아서 끄거든, 사람들이. 맞지? 그래서 내가 점 두 개 고르는 경우와 같아, 직선의 개수는. 그럼 점 두 개 고르자. 몇 개 중에서?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만 골라내자. 맞지? 만약에 반직선의 개수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퍼뮤테이션입니다. 순열이에요, 순열. 알겠니? 영어 쓰니까 좀 유식해 보이지? 학교 선생님들 약 가끔 얘기한다. 유 콤비네이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때 뭐요? 하면 안 돼. 알겠죠? 일단 62 하면 얼마 나와? 65, 32로 나오니까 얼마? 15. 상상하지 마라. 상상하고 뒤늦게 웃고 씨. 자 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7개의 점 중에서 5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이때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그럼 편하죠? 일단 점 7개 중에서 직선 만들라고 하니까 그럼 얼마 하면 돼요? 72 하면 됩니까? 맞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쌤, 2점하고 2점 고르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2점하고 2점 고르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2점하고 2점 고르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지. 근데 그 직선 꺼보면 어차피 직선은 하나로 쳐. 왜? 선분이 아니잖아. 직선은 뭔데요? 끝없이 계속.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맞죠? 끝없이 가는 거. 직선 AB는 한쪽 끝은 A 쪽으로 가고요. 한쪽 끝은 B 쪽 끝으로 계속 날리세요. 말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똑같은 직선이에요. 그러면 같은 직선 다시 빼줘야 되겠네. 맞죠? 같은 직선 빼줍시다. 같은 직선은 뭔데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가? 다섯 개 중에 두 개 골라내면 되지 뭐. 맞아요? 맞아요? 뺐어. 빼고 나면 이거 다 나와. 그죠? 그럼 하나 더 해줘야죠. 맞아요? 일곱 개 중에서 두 개 골라내서 선분 다 만들, 직선 다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중복된 게 나오더래. 그 중복된 거 빼버렸어. 다 빼버렸으니까 다시 쳐줘야지 한 개로. 계산하면 얼마 돼? 72는 76에 42 21 54 20 이겁니까? 따라서 답은 얼마 돼야 돼? 12. 자 그 다음 뭡니다? 삼각형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이 7개가 있는데 이걸로 삼각형 구하래.
사각형도 구하기 쉽죠. 어차피 사각형은 점 3개만 골라내는데.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그거 줄 거지. 맞지? 정거 봅시다. 그러면 쌤 7개 중에 3개 골라냅시다. 맞죠? 골라내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네. 한 직선에 3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이렇게 보는 것도 있거든. 이거 사각형 안 되잖아. 맞지? 그럼 안 되는 건 빼줍시다. 맞아요? 네. 얘는 중복이 아니지? 네. 맞지? 자, 안 되는 거 빼줍시다. 뭐 4개 중에 3개 고르는 거요. 뺐어. 맞지? 더하기 하나?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중복이 아니라니까. 여기 있는 게 이거 사각형 안 나와요. 이거는 지금 삼각형 묻잖아. 여기 있는 거 갖고 3개짜리 막 만들어져봤자 어차피 사각형 안 나와. 다시 더할 이유가 없어. 아까는 직선이니까. 맞죠? 얘는 사각형이 아니잖아. 그럼 더할 이유가 없죠. 끝. 그럼 73 얼만데? 765. 35. 그러니까 7, 저 다 봤어. 765 얼마야? 210. 그냥 그대로 나왔어. 3 페트라리 얼마인데 6이잖아. 5. 그럼 66 약분하면 되잖아. 75. 맞죠? 35. 43은 41. 돼요? 네. 그래서 답은 얼마다? 31. 31입니다. 되겠어요? 네. 그 다음, 다각형이 대각선의 개수. 맞나? 아까 지연이가 얘기했어. 다각형이 대각선의 개수가 뭐야? 지금 빨리 대답 못하면. n 갈로 n-3. 맞죠? 맞지? 그래서 뭐라고요? 4박 14인데. 자, 그러면 다각형의 개수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육각형이가? 대각선의 개수니까 6개 중에 몇 개를 고르세요? 2개 일단 몰라냈어. 맞지? 아까 공식으로 풀어도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알아놓으면 편해. 6개 중에 2개 골라냈어. 그러면 요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성분 다 나와버리지. 맞지? 그 안에서 대각선은 변은 제외시켜야 될 거 아니야. 변의 개수가 몇 개니까? 6개니까. 자, 또 합시다. 6시에는 6, 5, 30. 2로 나누면? 15. 15 빼기 6은? 됐습니까? 예. 자, 내가 왜 하락하는지 이제 보면 되죠. 대각선의 개수가 35이면 볼록 다각형의 꼭점의 개수 구하세요. 그럼 이것도 식 만들어가 통분해가 정리해야 되잖아. 맞지? 그냥 뭐 하면 돼. 2분의 n-3 이 35라는 거지. 이렇게 풀으라고 둘 다 알아나 하는 거야. 어차피 저것도 정리하면 이거 나와요. 알겠니?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3n 은 70이니까 마이너스 70 되니까. 네. 그러면 n-10 n 플러스 7인가요? 네. n 얼만데요? 10. 10. 밖에 안 되겠죠?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 되겠습니까? 네. 됐어요? 따라서 답은 얼마다? 10. 자, 11번. 평행사변의 개수입니다. 평행사변의 개수도 구하기 좋죠? 어떻게 하면 된다? 이쪽에 4개 있나? 맞나? 평행사변 만들어 가면 이 4개 중에 일단 2개는 있어야 돼. 그래야 옆에서는 안 오고. 그 다음에 바닥선. 몇 개 있어야 돼? 총 5개 중에 몇 개 있어야 돼? 2개 골라내요. 그 다음 걔들 뒤 조합시키면 되죠. 맞지? 네. 계산하면 4C는요? 6. 5C는요? 10. 답은 60. 됩니까? 네. 자, 그 다음 사각형의 개수네요. 자, 문제에서 정사각형의 개수가 하래요. 자, 보세요. 요런 거 달아야죠. 맞지? 네. 맞니? 1, 2, 3 아래 있는 것보다. 자, 자, 1 곱하기 1. 요런 건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가로 1, 세로 1. 됐나? 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선이 맞지? 네. 요게 이거잖아. 네. 맞지? 자, 내가 왼쪽 위에서 시작했어. 그럼 요거 봐봐. 이게 오른쪽으로 몇 번 움직일 수 있어? 얘가. 여기 올 수도 있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나? 그럼 총 몇 개야? 네. 네 개. 맞나? 밑에 바다. 이 이제 내려가면 되잖아. 몇 개까지 갈 수 있어? 4개. 해서 16개 나옵니다. 맞죠? 네. 2 곱하기 2 뭡니다. 2 곱하기 2는요, 자기 머릿속에 있어요. 2 곱하기 2는 기본 사각형이 이거예요. 맞니?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이거 두 개 보라고. 그럼 얘가 하나, 둘, 셋이가? 네. 3개밖에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랑 이렇게니까. 네. 맞죠? 한쪽 끝 선만 보면 되잖아. 바닥도 뭔데? 하나, 둘, 3개입니까? 네. 얼마 나와요? 9. 그럼 3 곱하기 3은 이제 쉬워지겠네요. 3 곱하기 3은요? 네. 이게 지금, 전체 정사각형이지만 이런 식으로도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네.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세안을 봐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5번에 3 곱하기 3은 얘가 이거잖아요. 이거. 네. 맞지? 그럼 얘는 될 수 있는 게 몇 개? 2개. 2개. 밑으로도
2개, 4. 4 곱하기 4는요? 1 되죠. 따라서 점사각형 이계수는 30개. 맞니? 자, 이제 점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이계수죠. 자, 그래서 시험은 뭐로 나오겠지? 2번으로 나오겠죠. 왜? 이거 구하려면 얘를 구하고 시작해야 돼. 점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이계수는 전체 사각형 이계수에서 모든 사각형의 형태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알려버리는 거죠. 그럼 직사각형만 나올 거니까. 맞아요. 그럼 모든 사각형의 개수는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성분 중에 몇 구하고요? 두 개 구하고요. 이해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뭐 합니다? 두 개 구하면 전체 사각형의 개수가 나와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이 중에서 금방 정사각형은 서른 개 나온다면서요. 맞죠? 그럼 50 얼만데? 10 곱하기 10은 100 빼기 30이니까 다수는 얼마 돼야 돼요? 70 넘겠죠. 정리 되겠습니까? 네.